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분주해. Oh! Hi Charlie! How? Where are you going? Oh yes! Come on! Mathematics teacher! I'm gonna go there! Did you have a lunch? We're gonna go together! 그 하이틴 무조건 쉬는 시간마다 야 어디 움직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분위기? 윤리 시간 끝났다? 바로 자요. 인정? 미국은 어떻죠? 부산스러워.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정확한 비유예요. Mathematics!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오늘 좀 준비하세요. 기존의 기사 읽기보다 조금 더 내용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보시죠. 속보입니다. 속보예요. 신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 아버님 긴장이 지금 굉장히 되죠. 아이는 지금 마인크래프트, 메이플스토리 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뭐지? 유학을 안 보내도 미국 생활할 수 있다고? 약간 어지러워요. 랄로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특구의 부모님들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가이드 딱 드릴게요. 오수의 가이드 믿거나 말거나인데 뇌피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역대급이 아닌가? 이거는 정시 확대하고도 나중에 연결을 시킬 텐데 도대체 이 나라의 교육 현... 야! 아니 말할래. 뭐야 이거? 뭡니까? 아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분개를 하는지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적으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기준 이제 192학점인데 대학교 뭐 일반 강의 여러분들 뭐 3학점 이런 기준하고 좀 달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발표했어요. 보통 종합추진계획이 이제 뒤에 붙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 100년지대계라 해서 좀 큰 교육적 변화를 야기할 때 저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긴 합니다. 2025학년도 전면 도입, 대입제도 개편 등과 연결. 자 지금 2022학년도 대입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채 안 되자마자 대입제도 개편을 또 야기시키고 있는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내가 이런 것 같았어. 왜냐면 선택형 수능이 지금 국어 언매화자 선택이고 수학도 지금 3개 선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국어 내에서의 어떤 선택, 수학 내의 선택을 그나마 조금 여기하고 연결시킨 게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전혀 무의미해요. 사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1학년만 공통과목으로 하고 2, 3학년 선택과목으로 넘어가는 거 하고 수능에서 여러분들 언매화자 선택하고 미적분, 기하, 확통 선택하는 거 이거는 아예 다른 그 선택이란 단어만 같지 정말 차이가 너무 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뭐 영상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찍고 있네요. 자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인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느낌 오세요? 느낌이 올까? 지금 대학생분들은 어? 야 됐네 친구야. 동생아 어떡해? 메이플스토리 끄자. 이럴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분주해. 아! Hi Charlie! How? Where are you going? Oh yes! Come on! Mathematics teacher! I'm gonna go there. Did you have a lunch? We're gonna go together. 그 하이틴 무조건 쉬는 시간마다 야 어디 움직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분위기? 윤리 시간 끝났다? 바로 자요. 인정? 미국은 어떻죠? 부산스러워.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정확한 비유예요. 선택형. 원하는 수업 있는 교실로 간단 마인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이 이 고교학점제 시행학교 중 하나인데 나중에 보겠지만 2022학년도에 여러분들 일부 인문계까지 적용이 되고요.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교실에 굉장히 많은 제도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시행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바로 이렇게 후려칠 정도이냐. 현재 정부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임기 1년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대학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 표현을 너무 격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은 이 보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대학 용어잖아. 근데 졸업이 유예되는 것과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걸 막는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 있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애매하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애매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하향 편준화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자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교육제도 어디 있습니까? 어? 고등학생이 자기가 잘하고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거보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속보로 떴다? 어? 갑자기 2018년도 현 정부의 계획인데 2018년에 반대로 물러섰다가 2021년도 2월이 돼서 다시 꺼냈다? 이 흐름 자체가... 혀가 약간 끌끌 차입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당국 고교학점제 도입을 미래교육의 핵심 동력으로 준비해왔고 마이스터고 도입을 시작... 그러니까 지금 마이스터고 학생분들이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서 댓글을 좀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 이 현장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2022학년부터 특수학원 일반계고 제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혼란상태, 극강의 혼란상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뭐 그렇겠죠. 학점제니까요. 50분 동안 주일에 기준으로 전체 16주 동안 수업을 하면 1학점을 추석한 식이다.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192학점으로 제시했다. 교과 174, 창체 18학점. 뭐 저런 게 교양 같은 거 느낌 아니겠습니까? 대학하고 비교하면은. 자, 그런데 1, 2학년 때 수업을 몰아듣고 3학년 때 입시에 몰입하는 등의 방식을 몰아듣기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 학기 동안 수강해야 하는 최소 학점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기준을 설정해요. 자, 이러면 3학년 때 째고 사교육 들어가는 그냥 국영수 대비하러 수능 들어가는 친구들은 좀 없어질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시 확대 정책과 맞을까? 정시는 확대하고 싶어. 공평성 있는 교육은 하고 싶은데 수월성 교육이나 창의성 교육이나 자본주의적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게 이 톱니바퀴가 전혀 딴 데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대학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걸 바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들이 그 수많은 선택 과목 중에 이런 유의 과목들을 들은 사람만 우리 학교 수시 지원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그런 유의 과목을 과연 고교 현장에서 빠르게 학생들한테 공급시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의료법과 관련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전문가가 공교육 현장에 얼마나 될까요? 법하고 지금 의사 요거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근 몇 년 안에 3, 4? 준비가 지금 될까? 수많은 이 분야를 그 전문가들이 지금 임용고시 지금 한국교원대 지금 사범대 전문 자격증 주고 했을 때 배치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지금 공급과 수요가 이게 지금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 제도가 지금 들어가는 건지 솔직히 좀 저는 의문입니다. 좀 소신적으로 발언하자면 출석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아 뭐 출석은 여러분들 해야 또 이거 뺑기치면 안 되죠. 학업성취는 교육강좌에 정하고 있는 사업성취 40% 이상 기준이다.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학업성취가 40%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취도 아이즈원 incomplete. 야 이거 메탈슬러그 아니야? incomplete. 아니 컴플릿인가? 자 메탈슬러그식 운영이에요. 네네.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다. 미이수가 발생하면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등 보충 이수를 통해 다시 학점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면 이게 사실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졸업 유예라든가 이런 안타까운 걸 막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닐까? 저런 보충 이수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 수업은 그냥 엉터리로 듣게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요거 좀 반반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의견이 이마저도 이수하지 못하면 3년 동안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 현행 보세요.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성취도 평가를 하지만 자 보세요. 석차 등급 변기 1등급부터 9등급은 무너지지 않았죠?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뭐 고전과 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과학 2과목들 물화생지 2과목들 성취도 ABC로만 우리 표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문과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공통과목은 성취도 평가로 들어가고 석차 등급까지 변기해. 공통과목에서 조금 변별 생기겠네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선택과목 다 ABCD 일단 I로 하겠대요. 일반 융합 진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저 공통과목이란 것들이 뭐밖에 없냐면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6부터 봐죠. 자 여기 보세요. 1학년 때는 기본수학 기본영어 실용국어 같은 공통과목을 듣는다. 지금 여러분들의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느낌인 거죠. 누구나 듣는 국영수를 졌다 박아요. 그리고 국영수를 2, 3학년 때? 안 들을 수 있다? 2학년부터 자신이 설계한 진로에 맞춰 100개 이상의 일반 융합 진로 선택 과목 중 원하는 걸 골라. 자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미적분을 수강하는 학생이 지금은 몇 명이야? 지금은 꽤 되지. 왜? 대학에서 기하 아닌 미적분을 보라고 했으니까. 상위권도 아니야. 중상위권 이상? 적어도 50% 이상이 태반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미적분하고 기하를 들어야 이과 계열에 진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자신이 직접 설계할 때 삼각함수의 미분적분을 듣는다? 거짓 미친 사람. 이건 거의 한성원쌤 아들이 아니야. 이건 힘들어. 인정? 이걸 어떻게 듣니? 그럼 이렇게 하겠지. 수학과에서 각종 대학교의 수학과에서는 우리는 일반 융합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 수강한 친구만 뽑을 거야.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내가 봤을 때 수학과 입결이 수학과 뭐 가려고 하겠습니까? 뭐 다른 과목을 비하고 미적분을 쳐올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기피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많이 되죠. 이렇게 수포자가 많은 나라에서. 그죠? 이게 여러분들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국어교육과 나오셨어. 사범대 나오고 임용고시까지 한 2, 3년 해가지고 여러분들 첫 임용돼서 딱 공립학교로 갔는데 실용국어 하나만 가르치고 나머지 문법 강의 깔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내 강의 7명 듣고 있어. 뭐야 이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교사분들이 난 정말 멘붕일 것 같아. 이제. 난 지금 사범대 관계자들이 지금 이거를 난 너무 궁금해. 도대체 100개가 어디서 나온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정부에서의 어떤 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선택과목이 도시지방 사립과 공립 학군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 다 이거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의문을 미리 생각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 어떤 정책에 비판이 있죠? 자 그래서 해결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수 자체를 늘려야 된다. 네 뭐 늘려야죠. 지방에는 여러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
자, 순회교사. 자, 이거 여러분들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자, 순회교사. 자,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이 부산에 있다 울산 학교 가버려. 부산 바캉스 불렀다가 울산 갈매기 돼버려. 인정? 온라인 수업도 적극 활용할 것. 기존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선택 과목은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기간제 교사처럼 가르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것. 새로운 일자리가 저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당시 고교학점제를 노려서 지방 투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방 학교들은 기간제 교사조차 못 구해 난리인데 낮은 수당을 받고 농촌까지 가서 수업할 외부 전문가가 있을지 의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는 거리도 멀고 수당 자체를 그렇게 세게 주는 것도 아닌데 공교육이 이걸 갖고 여러분들 있을까 하는 생각. 이번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서열화가 살아. 아니잖아. 야, 너무 너 이거 어떻게 어쩜 아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대학에서 똑같이 ABCD 받는데 외대부고에서 A인 친구하고 일반고에서 A 받은 친구하고 여러분이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심지어 다 블라인드까지 걸려있다고 생각했을 때 세특 양에서 나는 내가 봤을 때 5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세특을 섬세하게 준비해온 특목고하고 맞짱을 뜰 수 있다? 면접 기회 자체가 부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냉정하게 이것은 서열화를 사라지기 위함을 근거로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 예 이거는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뜯어볼게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환경,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영화 생각하시라고. 일본식 교육에서 벗어나 백년지대계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교육, 미국에서의 교육 방식을 많이 입사관 때도 흡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미국과의 환경 비교는 피할 수 없죠. 자,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정해졌기 때문에 3년간 2560시간을 듣는다. 야씨. 수업시간이 현행 2890시간인 거 아셨어요? 물론 이 중에 여러분들 890시간을 잤을 수 있거든? 인정? 여러분들은 890시간을 잤어요. 많이 잤어. 자, 겨울잠이에요. 그거보다 330시간. 와, 많이 줄어. 많이 줄어. 수업 부담은 수치적으로는 줄어들어요.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 학습량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아, 전체 현행 수업시간을 줄이면 학습량 부담도 줄어들겠네. 수치적인 차이 있다라는 거네. 요 방식.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직접 제가 고교학점제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미 플랜이 다 짜져 있네요. 교육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고교학점제 교육부 요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하단부에 요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2020년 마이스터고 도입됐죠. 2022년, 2024년 제도 부분 도입 시행하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 들어갑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실제 PDF 파일에 들어있는 종합 추진 계획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팩트야. 지금 2025년도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어. 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정시 확대 이게 지금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이걸로 어떻게 해? 수능이 지금 국어가 그렇게 나오고 수학이 그렇게 나오고 이거 어떻게 맞춰? 지금 정시에 뭐 서울대는 뭐 내신 반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혼란이에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대학교는 웃지 않을까.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 대학교 이 다섯 가지 주체 중에 유일하게 웃는 곳은 대학교라고 봐요. 쉬워. 어차피 다 봤잖아. 생김 어차피 다 봤잖아. 쭉 봐. 수시에서 쭉 보고 이거 들었네. 이거 들었네. 오케이. 얘는 우리 학과에 관심 있겠어. 툭. 끝. 대학교가 가장 편하지 않을까. 방향성은 좋아. 방향은 좋아. 교사 수급 문제로 선택 과목을 전부 운영할 수 없고 선택 과목에 대한 자료들도 없습니다. 이번에 고3 담임하는 예? 분이 수학쌤인데 이번에 심리학 과목을 메인으로 지금도요? 들어가십니다. 와, 지금요? 내 피셜이 맞았는데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잼민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고교 전에 무조건 자기가 대학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리고 대학을 간다면 어떤 학문을 전공하고 싶은지를 무조건 결정해라. 이게 정말 특단해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아니면 고3 내내 흔들려. 고등학교 입학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초육은 더 근본적인 걸 건드릴 수 있죠. 아 그걸 어떻게 정하냐. 사람이 중학교 때 좋아하는 게 바뀔 수 있고 이 문제까지 거슬러 가라면은 이거는 이게 입시 과열 여기까지 가서 왜냐면 애초에 미국 그 진학률이 다르다 보니까 미국은 졸업 연도로 세잖아 학번을. 그만큼 입학보다 중요한 게 졸업이야. 왜? 입학을 우리나라보다 많이 안 해. 우리나라는 거진 다 대학 가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차원이 달라 미국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은 정책적으로 되게 힘들어. 그럼 뭐 대학을 부셔? 가서 그냥 여러분들 뭐 여기 뭐 여러분들 질 별로 안 좋으면 갖다 부셔? 이럴 순 없잖아. 2028학년도 미래형 수능 정책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논서 수령이 나오는지. 이 시대 금방 와요. 제가 강사를 포기한 이유입니다. 제가 대입 강사를 포기하는 거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정말 소신 발언이에요. 과연 지금처럼
방구석에 국어 실무가 쌓여있고 신경계 공부를 하고 개념을 때려잡고 과연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고교학점제의 현장 여부에 따라 달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